문법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았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가정법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정확하게는 가정법 미래 문제다라고 판단을 해야 하며 더 정확하게는 should 가정법 미래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정답을 2번 먼저 찍어두고 가지요. Should they perform? 원래는요.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If 주어 should 동사 운영 내용을 쓰고 가마 주절에 주어 쓰고 will, can, may, would, should, could, might 이런 조동사가 올 수 있죠. 그러면 should 가정법 미래는 언제 사용하느냐? 현실성이 좀 떨어질 때 사용합니다. 해석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만약 그들이 이 프로젝트를 잘 수행한다면 그들은 즉각적으로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제공받을 것이다. 네, 현실 가능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자, 이제 여기서 시작하고 가정법에서 이 if를 지우면 they와 should를 도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선택지 2번이죠. Should they perform well on this project? 다시 한번 더.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 내용 쓰고 가마 주절에 주어 will can may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내용 쓰고 마침표 이런 패턴이 딱 보이면 should 가정법 미래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하나 더. if를 지우면 주어와 should를 자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의 문제입니다. Along with an irresistible charm, 거부할 수 없는 매력과 함께 Shelley는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fine, 왜? 여기서 fine이란 말은요. 사람의 이목구비가 뚜렷한 뜻이 되겠습니다. Shelley는 어머니로부터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상의 특징을 뭐했을까요? 어머니가 나왔으니까 물려받았겠죠. 그래서 물려받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 독해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빈칸에 가장 알맞은 것은? 선택지 보니까 연결어 문제군요. 자, 지금 배열되어 있는 이 연결어 정말 기초적인 기본도 아닙니다. 기초적인 연결어가 되겠습니다. 1번, similarly, 유사하게도 2번, 그러나 3번, furthermore, 게다가가 되겠죠? 4번에 thus, 때문에, 따라서가 되겠죠. 자, 연결어 문제 같은 경우는요. 특히 밑줄 앞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밑줄 앞부분 보시죠. Of course, artist being fond of alcohols like a whiskey and beer was nothing new. 이렇게 되겠네요. 분사 구문의 주어입니다. 자, 보시면 예술가가 위스키와 맥주와 같은 것을 좋아하는 것은 nothing new.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술가들은 위스키와 맥주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연결 하나 쓰고요. 좀 어려운 단어 나왔다. 근데 앞에 내용에 보면 역시 술의 한 종류임을 알 수 있고 매우 강한 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앱상트. Rumored to cause hallucination and be extremely addictive. 이렇게 되겠죠? 환각을 야기시키고 치명적으로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소문이 나 있는 이 앱상트라고 하는 술인 was a different matter altogether in the eyes of conservatives. 자, in the eyes of 보수 성향의 사람들의 눈에 있어서는 altogether 이 altogether는 다 같이가 아니라 완전히 completely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보수 성향의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술을 좋아해요. 그러나 이 앱상트라고 하는 술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술이었다는 거죠.
역접입니다. 왜 다르냐? 환각을 야기시키고 매우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이죠. 역접이 가장 적절하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여러분, 만약에 1번이 들어간다면 마찬가지로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술가들이 A와 B와 같은 수를 좋아한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A와 B와 같은 수를 좋아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고요. 다음에 3번, 포도머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거 나열이죠. 예술가들은 위스키와 맥주를 좋아한다. 게다가 예술가들은 C와 D와 같은 술도 좋아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스는 원인과 결과니까 그에 맞는 결과의 내용. 뭐 이거 쓰면 되겠네요. 예술가들은 술과 뭡니까? 위스키와 맥주를 좋아한다. 따라서 예술가들은 술 없이는 뭐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 되겠죠. 여기서는 내용이 역접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가 쉽다고 해서 한번 보고 넘기지 마시고요. 한번 보고 또 한번 보고 복습해서 확실히 내 걸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